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75년에 을묘년에 태어나신 우리 토끼띠분들의 미리보는 2023년 주역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해설을 좀 도와드릴 텐데요. 우리 토끼띠분들 이제 23년도 개묘년이 다가오게 되면은 지지로는 토끼끼리 만나게 되는 해죠. 그런데 지금 개풀이를 해보면 특히 사업 또 장사 어떤 시작을 이제 막 하신 개시를 하고 계신 분들 이미 하신 분들 욕심을 내시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해로 확인이 됩니다. 뭐든지 이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존을 위한 유지하시는 부분이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재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하나 더 낸다거나 점포 지점을 하나 더 개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리합니다. 그리고 문서, 이동, 또 현금화를 위한 매매, 사주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문서운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되세요. 23년도에. 왜냐면 구설수, 또 구설수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송사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고 극심한 경우 먼 미래를 위해서 현재 것을 역시 유지만 하시고 현존하시고 그냥 미래를 대비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또 돌다리 이렇게 짚어보면서 가시는 것처럼 되도록이면 뭔가 버리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도 되시고요. 사람들과의 선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도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직장에 이제 또 취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 또 시험을 현재 오랫동안 관공서라든가 준비하시고 있는 상황, 여기서는 내가 다소 좀 실망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온다고 하거나 또는 서류 전형에서 탈락이 됐다거나 본인이 가고 싶어 하시는 자리에 좀 불만족이 닿는다 하시더라도 웬만하면 꾸준하게 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직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많이 베푸셔야 돼요. 그래야 23년도를 잘 이겨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결혼 또 연인관계 이 부분은 상대방에게 많은 이해와 양보와 관용을 베푸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일로 즉 사소한 일로 우리가 다투게 되면은 그 끝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믿음이 박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대방에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기다림을 베푸셔야 됩니다. 내 것을 많이 내어줘야 되고요. 혹시 재판 걸려있는 분들 계시면은요. 이 부분은 되도록 빨리 종결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물론 개인운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이 75년생 분들 같은 경우는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고 과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들이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빨리 종결, 빨리 화해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여행이나 출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소 올해는 불리한 흐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시라면 다음으로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운을 봤고요. 이걸 응용한 주역 타로라는 걸로 사업은 금전운, 직장운,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운, 마지막으로 애정운 이 순서대로 월별 흐름을 간단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은 채팅방에도 링크를 제가 남겨놓고요. 또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남겨둡니다. 꼭 읽어보시고 결심이 선 분들은 제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고 예약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선 사업운, 금전운, 직장운 이렇게 세 가지의 월별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양력 1월달, 자, 화래사업이라는 괴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노력하신 대로 결과들이 아주 좋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선을 조금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 지을 필요가 있는 것이 이 1월달에는 혹시라도 내가 도망가고 싶거나 그런 간섭을 당한다거나 다퉈야 되거나 의견이 충돌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괜히 내 감정대로 막 그 사람에게 비방을 한다거나 좀 마음이 상해서 여기저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거나 이런 일들은 최대한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업 확장하시기에는 1월 달에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혹은 특정인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이 강한 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나에게 그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상황은 더 좋아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분명한 부분이고 느릿느릿하게 저울질하지 마시고 거래에 대해서는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이득이 있어요. 뭐 과감하게 이제 좀 지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혹시라도 좀 희생을 요하는 상황이라든가 그러니까 조직에서 본인만 양보를 해야 되거나 또는 감언이설처럼 아 이거 하면 좋다더라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싸게 먹힌다더라 이런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1월 달에 별다른 위험이 없어요. 자, 이제 하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1월에 이런 이제 조심성만 잘 유지를 하신다면 2월도 나쁘지 않을 상황인데 문제는 2월 달이 본인의 운대로만 나간다 그런다면 외부에서 공격받을 일이 좀 많아요. 이게는 택수군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지금 보시면 까마귀가 사방에서 이렇게 컴컴하게 나를 지금 집어삼키는 것처럼 일이 막혀있다라는 의미고요. 돈 나갈 일도 실제로 많고 경조사비가 나간다거나 또 아까 1월에 제가 조언 드렸던 것과 연결이 되는데 본인 주변에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상당히 많은 게 2월달이에요. 2월달보다 실제적으로 띠가 바뀌고 토끼띠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 어떤 특정 목적이 있어서 그런 사익을 위해서 계속 달달한 말을 하면서 이제 꼬드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때까지는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별 그렇게 잘 못 느꼈다 하시는 분들도 이 1월과 2월부터 그런 인연들이 들어서 하반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일을 그냥 맡겨버리시고요. 그리고 고정 지출비 이거 무시 못합니다. 2월 달에 쇼핑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러면 좀 미루세요. 3월 달도 한번 볼까요? 3월 달에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3월 달에는 운이 좀 풀리고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카드 그림 잘 보이시죠? 굳이 들지 않아도 잘 보이실 거예요. 이제 뇌수해라고 해서 천둥번개와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 포개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노력했던 것들이 일관적으로 잘 해오셨던 것들이 나에게 보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얼어붙었던 것들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아주 좋은 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빠지실 거예요. 3월 달에 여기저기 불러주는 것도 많고 또 사람이 지금 부족한 분들은 정확하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올 겁니다. 또 직장을 옮기고 싶으신 상황도 3월 달에 이제 옮겨질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이직을 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고요. 문서에 사인하시는 거, 계약서 쓰는 거 이거는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통장 만들거나 보험 계약하시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노력한 것만큼의 소득이 상당히 생기는 아주 좋은 상황이 3월에 이제 보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4월 달은요. 안심할 단계는 아니에요. 왜냐? 이게 풍지관이라고 하는 괴가 지금 컴컴하게 좀 보이실 텐데 바람이 땅 위에 포개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되고 내가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들 직장을 나와서 새로운 장사나 사업을 하시거나 혹은 장사나 사업을 하시다가 다시 직장사를 시작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하던 대로 하시면 안 되고 계속 주변의 환경 변화, 흐름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냉철하게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때는 크게 욕심만 부리지 않으시면 무난하게 이 양력 4월 달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5월 달에도 괜찮습니다. 이 5월 달은 이제 위에는 여성을 뜻하는 괴고 아래는 남성을 뜻하는 괴입니다. 택사남이라고 하는 괴고요. 좋은 흐름이에요. 이렇게 음과 양이 만났기 때문에 밸런스도 잘 맞고 이쪽은 지금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풍요롭습니다. 1, 2월 달에 쇼핑 못했던 거 5월 달에 하셔도 돼요.
선물 주고받는 거 하셔도 돼요. 사람들에게 내 의견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발표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때 만나시는 새로운 인맥들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혹시라도 3월 달에 이직의 기회를 얻었지만 아직 대답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5월 달에 그 직장으로 옮기셔도 무난하겠습니다. 수입도 괜찮거든요. 그게 5월 달에만 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지진이라고 하는 괴로 이어지는 양력 6월 달에도 상당히 괜찮은 운으로 들어옵니다. 상반기까지는 참 괜찮아요. 땅 위에 해가 뜨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황금색 옷을 입은 남자로 지금 카드 표현을 해놨는데 처음보다는 뒤로 갈수록 6월달은 운이 참 괜찮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나 새로운 일에 대한 변화를 주지 못하고 계속 이제 미적미적 미루셨던 분들은 6월달에 마지막으로 시도를 해보시는 거 아주 괜찮습니다. 용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특히 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본인만 잘 결정하시면 돼요. 자, 이제 7월부터 몇 달 정도 위험이,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막 지나치게 겁먹지는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운세는 월별 흐름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력 7월달입니다. 양력 7월달 지금 보시면 돌무더기 같은 그림이 지금 나와 있어요. 산지박이라고 해서 땅 위에 어려움을 뜻하는 정체되는 운인 산이 포개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만 양이고 모두 이제 지금 와르르르 무너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림 자체가 그래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내 일에 신경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일을 수습해주러 다니면서 내가 돈 쓰고 다니는 상황.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 받아요. 바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시고요. 말 그대로 산이 무너지니까 내가 지금 산 아래에 있는 땅이 무너지고 있는 거니까 디디고 설 곳이 없잖아요. 빨리 도피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사람들 간 관계를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 본인에게 달달한 말을 하거나 지나친 비방을 하는 사람들 모두 다 좀 교통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예전부터 본인이 좀 투자를 하셨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셔도 되는데 그 외로 새로운 관계 맺은 지 얼마 안 된 상황 또는 지금 좀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 행동과 뜻이 애매하게 나에게 비춰지는 분들은 거리를 두시는 게 맞아요. 이때는 쇼핑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7월에는 나한테 일을 떠넘기는 사람들도 많겠습니다. 자, 이제 양력으로 8월 달 역시 영향을 이제 좀 부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달인데 잘 보이시나요? 산택손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사주적으로는 입추가 절기 들어와서 입추란 절기가 들어와서 가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작 단계죠. 역시 7월에 이어서 8월도 금전적으로는 어두워요. 나중 가면서 풀리겠지만 당분간 좀 허리띠를 졸라매셔야 되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거나 새로운 환경으로 옮기시기에는 불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 8월 달에 차이가 있어요. 7월은 그냥 어렵기만 하고 거기서 멈추게 되는데요. 8월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그 과정에서 크게 깨닫고 배우는 것이 있어요. 다음에는 그런 똑같은 상황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결심이 이제 서는 거죠. 그 다음 양력으로 9월달. 자, 지화명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태양이 땅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즉 운적으로는 낮이 끝났고 밤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9월달에는 이동을 하신다거나 그만두신다거나 변화를 일으키시기에는 많이 운적으로 불리합니다. 되도록 하던 일 하시는 것이 좋고 타인의 말은 걸러서 들으시거나 아예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금 현재 공부를 하신다거나 뭔가를 준비하는 상황 자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일일이 속마음까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으로도 나가는 돈은 많은데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현금에 대한 융통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현금이 부족해서 허덕허덕할 수가 있고요. 또 의외로 계획이 없던 돈이, 목돈이 나갈 일들도 양력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풍족해지는 달은 좀 이제 상반기 이후로는 당분간은 없을 거예요. 그럼 10월 달도 보겠습니다. 자, 10월은 여성 두 분이 지금 포개어진, 반대로 포개어진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화택교라고 하는 괴입니다. 옷도 지금 다르게 입었죠. 머리 스타일 굉장히 비슷하고 외모도 비슷해요. 내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돈이 나가거나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인데 남들에게 가로채임을 당한다거나 또
자잘한 일들은 잘 처리가 되는데 막상 마감을 지어야 되는 큰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손을 떠난 일들, 내 아랫사람에게, 내 보아 직원에게, 내 직원들에게 일을 잘 시킨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안에서 어떤 내부 분쟁 같은 것이 일어나서 불필요한 싸움에, 불필요한 정치 라인에 본인이 휩쓸리게 된다거나 또 뒷말이 이제 나와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당황스러운, 해명하러 다니기 바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상반기에 이직을 과감하게 시도를 했는데 하반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아 여기도 아닌 것인가라고 갈등하게 되는 흐름이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양력으로 이제 11월 달 입동이 들어와서 겨울로 들어가는 초입기 양력 11월 달 보게 된다면 지수사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검사가 지금 무사죠. 무사가 지금 칼을 들고 있어요. 금전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막 풍요롭지는 않은데 이제 본인을 긴장시키는 일이 있어요. 앞으로 본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텐데 이 사람들이 걸러지지 않은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도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현명한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가까이 두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얄짤없이 다 끊으셔야 되세요. 대인관계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많은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이제 통과를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양력 12월 달 지금 잘 안 보이시는 카드 제가 들고 왔는데요. 뇌지혜라고 해서 땅 위에 천둥번개가 포개어진 모습의 아주 예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제 보상이 많이 들어옵니다. 금전적으로도 활동성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주변 상황에 내가 드디어 눈을 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 상황에 눈을 맞춘다는 것은 나의 수준 자체도 끌어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노련한 사람들이 내가 사람을 구했을 때 노련한 인재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기다려오신 만큼의 결과가 아주 이롭게 쌓이기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혹시 하반기에 지금 7, 8, 9월 달 힘드셨던 부분들은 12월 달에 어느 정도 만회가 되실 거라고 리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월별 흐름을 한번 가볍게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땡스 버튼 통한 후원도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건강운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양력 1월달부터 우리 건강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굉장히 좋은 괴가 들어와 있어요. 몸도 마음도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한 1월달.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1월달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양력 2월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괴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택지체라고 하는 괴가 나와 있는데요. 땅 위에 호수가 포개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단단하고 이해심이 높은 땅이 어머니처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혼자 어떤 외곽 지역이나 혼자 그 좀 외롭게 있으시다고 한다면 몸은 건강하겠지만 이 다수에게 긍정적인 양기운을 받지 못해서 건강적으로 특히 정신건강적인 부분에서 많이 뒤처지거나 또 밸런스가 깨질 수 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모일수록 더 좋아져요. 이 2월달의 상황은. 실제 2월달부터 띠가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들과 좀 교류를 하시고 이분들께 많은 조언과 건강에 대한 도움, 정신건강적인 도움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봄이 이제 화사하게 들어오는 양력 3월달도 살펴볼 텐데요. 이때는 바람이 두 개 포개어져 있는 손이풍이라는 괴가 나왔습니다. 3월 들면 사람은 이제 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소 호흡기 쪽은 좀 흔들릴 수가 있고 환절기니까요. 근데 일에 대해서는 2월달 하순부터 3월달 쭉 가는 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자칫 잘못하면 좀 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어서 양력 4월달 잘 안 보이시죠? 뇌화풍이라고 하는 솥단지를 이렇게 불에 달구는 형상의 괴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안팎으로 변화가 좀 많아요. 직장, 사업장 또는 가정사, 대인관계에 있어서 변화 변동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요 1, 2, 3월 달에 멘탈
그리고 몸에 대한 건강관리를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너무 막 함부로 배달 음식 많이 드시고 식습관 무너져 있고 운동 잘 안 하시고 하시게 된다면 4월 달에 응급실이라던가 굉장히 심각할 때 혹은 링겔 맞고 좀 집에서 좀 요양을 하셔야 된다거나 또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경고에 가까운 어떤 통보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 좀 심각하게 받는 분들은 그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결석 때문에 파쇄술을 받아서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급하게 처리를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한 번의 경고가 되겠죠. 4월의 상황이. 이제 5월 달입니다. 자, 5월 달에는 풍천소축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요. 좀 약간 노이로제처럼 입맛이 떨어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상황이라 되도록 오래 병원 달지 마시고 빨리빨리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몸보다는 마음이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이것도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양력으로 6월달 한번 살펴볼게요. 6월달에는 지금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 괴는 수풍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도 밸런스가 깨져요. 그래서 다이어트라던가 흡연이라던가 또는 내가 버려야 되는 습관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 습관이 다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수풍정의 정은 우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6월달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7월달 넘어가면서 불꽃이 두 개가 강렬하게 포개어져 있는 괴가 나왔습니다. 리위화라고 합니다. 불을 이제 저희 괴 이름으로 리, 떠날 리를 두 개를 포개서 불 두 개가 포개어진 리위화, 불꽃이거든요. 말 그대로 타오르고 화려하고 병정화를 뜻하는 그 괴인데 6월에 이어서 7월 달에도 규칙적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은 별로 걱정할 건 없으세요. 그런데 의외로 다른 부분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곳에서 경각심을 가질 만한 어떤 병증 증상이 이제 싹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되거나 글루텐을 섭취하면 안 되는 특이 체질인 분들도 이 7월 달에 그런 것들은 잘 지켜지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당이 높다거나 혈압이 높다거나 뭐 이런 의외의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서 병원에서 또 진단을 또 받으시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아플 수가 있으니 이것도 좀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력으로 입추가 들어오는 8월 달, 이제 정체기에 들어갑니다. 정체기는 곧 좋아지긴 할 건데, 잠깐 수치상으로 좀 힘이 안 나는 상황이죠. 여기서 더 발전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것은 6월 달의 상황 그대로 이어받아서, 간이산이라는 괴 이름대로 드시는 거, 운동 시간 내시는 거, 규칙적인 생활 하시는 거,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가 이제 9월 달보다 조금씩 생겨요. 계속 정체기에 있다가 8월은 9월 달이 되면서 지뢰복이라고 하는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는 상황이 보입니다. 몸이 좀 가벼워지고 또 안 좋았던 분들도 실제 9월 달에 업무에 다시 복귀가 되거나 또 휴식하셨던 분들은 다시 재시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9월 달입니다. 그 다음 10월 달 이제 돌아와서 이것도 좋은 개거든요. 지택님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땅 아래에 호수가 지금 받쳐주고 있어요. 자, 이때는 육체적으로는 단단해지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좀 많이 소심해질 수가 있어요. 6, 7, 8월 달 이렇게 건강에 대한 지금 이미 상반기부터 좀 겁을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10월 달 실제로 걱정이 좀 쓸데없이 많아질 수 있어서 여행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좀 어울리면서 본인의 이 생각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의 이 사귀는 교제로 인해서 내가 계속 정신적인 멘탈을 잘 유지를 하신다면 드디어 양력으로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달에 아주 좋은 상황으로 다시 전환이 되실 거예요. 택사남이라고 하는 여성과 남성이 만난 괴의 모양이 나옵니다. 음양이 잘 조화가 이루고 있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양력 12월 달 운까지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풍택중부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조언을 잘 따랐는데 뭐 별로 변화가 없더라 하시는 분들도 더 안 좋아지셨더라, 안 좋아졌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알고 보면은 만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의 걱정이 커져서 이 수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12월 달도 크게 아플 일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건강한 흐름도 한번 가볍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애정은 마지막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월 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도록 따로 이렇게 위로 올려서 보여드릴 텐데요. 바람이 두 개 포개어진 모양이 손이풍입니다. 1월부터 지금 아주 긍정적인 괴가 났는데 양력입니다. 결혼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인연이긴 해요. 그런데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이때는 먼저 결혼을 하셨거나 이제 연애적으로 봤을 때 본인보다 좀 살아보신 분들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살아봤을 때만 알 수 있는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손이풍 바람은 흔들리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2월 달에도 양력 2월 달에도 운이 이어지거든요. 그네를 타고 있는 소녀가 보이시죠? 굳이 들지 않아도 지금 보이실 텐데 이게는 산수몽이라고 하는 괴예요. 내 마음이 결혼까지 갈 정도로 이 사람이 확실한가? 이렇게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상태로도 나쁘지 않아. 이 사람과 연애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예전 연인과 지금의 연인을 비교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바람을 피웠던 전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그렇게 아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결정은 1월달, 2월달까지도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양력으로 3월달에는 지금 절벽에 꽃이 피어 있어요. 근데 이 꽃이 편안하게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하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3월 달에 들어온 괴는 수상건이라고 하는 괴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1월 달, 2월 달, 3월 달 계속 이어지고 있죠? 편하지 않아요. 이 꽃 그림처럼. 어떻게 하지? 헤어져야 할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가 지금 어떻다는 것을 표현을 해야 할까? 좀 안정적으로 계속 이 사람을 그냥 만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을 갈아탈까? 이런 좀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 대해서 매번 최선을 다하는 연애는 아니고요. 1, 2, 3월 달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져요. 그러면 양력으로 이제 4월 달 자 비둘기 두 마리가 가슴을 맞대고 있고 날아오르고 있는 괴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하늘 아래에 태양이 포개어져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주변에 이 사람 말고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고요. 아니면 또 1, 2, 3월 달에 이미 그런 흐름이 있었지만 그동안의 연애 상대 중에서 굳이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갈등이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결정의 흔들림이 좀 덜할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다라고 하면 되니까. 내 마음은 이 사람의 돈도 아닌 것이고 이 사람의 어떤 성격도 아닌 것이고 결정을 못 내리는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 뭔가 2% 부족하고 뭔가 이유를 찾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관찰을만 이렇게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양력으로 5월달 좀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긴 했는데 이제 5월달이 되면은 약간 좀 어두운 카드가 보이시죠? 수택절이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6월달에는 잘못하면 의외에 예상치 못한 정말 별거 아닌 일로 다투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닌 일로 자존심 세우다가 그러니까 명분이 있으면 예전부터 오랫동안 만나왔고 사업상으로 필요한 파트너다 그렇다면 결혼이 순조롭고 연애도 순조롭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가볍게 1, 2, 3, 4 이렇게 쭉 왔을 때 5월 달에 화사한 봄일 때 아무런 상황도 없이 내 감정 자체가 다 이렇게 자유롭게 폭발성을 지니는 달에 와서 말이 걸러지지가 않고 표현이 걸러지지 않으니까 거칠어지거든요. 표현이. 그래서 5월 달에는 의외의 일로 우리가 헤어짐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양력으로 이제 6월 달 들어와가지고는 지금 물동이를 쥐고 있는 여인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택례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애정선선에 이제 변화가 좀 생기죠. 주로 그 사람과 내가 경제적인 격차가 많이 날 수도 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또는 성격은 잘 맞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그쪽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줘야 되는 상황이 6월 달에 이제 놓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보자면 6월 달에 내가 계속 맞춰야 되나?
이런 부분은 좀 희생을 해야 되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성격이 잘 맞거나 이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고요. 좀 사소한 부분 때문에 변화가 좀 있어요. 어쨌든 저 6월 달에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아주 편한 건 아닌 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아주 좀 노골적으로 두 분에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것처럼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관심이 너무 많나요? 두 분에게. 어떻게 만났느냐, 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앞으로 뭐 할 거냐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간섭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달처럼 그런 이별은 아니고요. 두 분은 계속 교제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6월달의 상황이고 이제 7월달이 조금 어둡습니다. 7월달은요. 지화명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만약에 5월달에 교제에서 이제 이별을 만약 하셨다고 그러면 7월달에는 다른 상대를 만나기보다는 본인이 계속 과거에 이렇게 얽매여 있을 수 있어요. 좀 우울한 카드죠.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눈을 거의 가릴 정도로 모자가 크죠. 지금 보시면 별로 이제 외부 사람들에게 내가 눈 맞추고 싶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나는 아직 그 사람과 정리를 못했는데 일방적인 헤어짐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차단을 당한다거나 차였다거나 우리 표현으로. 마음의 상처가 좀 큽니다. 7월 달에.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기보다는 본인 감정과 그런 흐름에 있어서 좀 안정을 취하시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근신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제 양력으로 8월 달이 되면서 입추가 들어왔고 가을로 들어가는 진입기에 나온 괴가 천풍구라고 하는 괴입니다. 여기서는 눈을 지금 가리고 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일단 뭐 소개로 들어와서 만날 수도 있고 썸을 탈 수도 있는데 그다지 와닿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썩 마음에 드는 상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자꾸 좀 어긋나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양력으로 9월달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카드가 보입니다. 이건 이제 화산녀라고 하는 카드고요. 넨 이미 멀리 있는 거죠. 아니면 함께 하고 있는데도 멀게 느껴질 수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서 이 둘의 관계에서 좁혀질 수 없는 치명적인 어떤 종교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치관의 차일 수도 있고 어떤 그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주 만나기가 어려워진 상황, 거리와 상관없이 계속 외롭습니다. 이때는 교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10월 달에 보시면 아주 순수한 아가가 지금 앉아서 꽃의 향기를 맡고 있는 아주 예쁜 그림이 나는데 천뢰모망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이 괴는 아주 천진난만하고 담백하고 단순하게 연애를 하실 거예요. 두 분 사이에 금술도 좋습니다. 나랑 성격도 잘 맞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정말 처음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장점 단점 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이목에 스트레스 받았던 6월과는 정반대의 상황.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 원초적인 연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입동이 들어오는 겨울 11월 달에는 확 식어버려요. 너무 편해지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재미가 없어지고 뭐 데이트도 다 미적미적 거기서 거기고 먹는 음식도 내 입맛을 설레게 하지 않고 일단 심장이 뛰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좀 지겨워지는 거죠. 빨리 식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환경을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만남의 패턴을 좀 변화를 줘본다거나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양력으로 12월 달이 되어서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계단을 올라갔을 때 먼 곳에 하트가 떠 있어요. 이게 이름은 수레돈이라고 하는 괴입니다. 이제 연초의 상황이 다시 되돌이표처럼 돌아왔어요.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아요. 일일이 어떤 스케줄에 대한 보고처럼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지고 싶어하는 한쪽 연인의 입장이 있고 나머지 연인은 자기 일이고 그 다음이 연애예요. 근데 이 둘의 가치관은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같이 연인으로 가기는 또는 부부가 되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이때는 아니야 뭐 이렇게 섣부른 결론을 내리시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상대방과 나는 확실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내 감정이나 내 입장만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빠른 결론이 다 현명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하는 것처럼 본인도 연애를 하시면서 상대방에게 물이 드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두 분 사이는 서서히 물들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애정운을 또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후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